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올해 오른 것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우니 내년에는 더 이상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켰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길게 보면 결국 최저임금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경제 문제로 뉴스9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지원 기자입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할 말부터 꺼냈습니다.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척박한 환경과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고 섭섭한 마음을 가졌던 게 사실이라고 했고, 방기홍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나 지역별 차등 적용을 넘어선 요구입니다. 문 대통령은 늘 미안한 마음이라면서도 최저임금은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지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뜻입니다. 최저임금 지금 같은 속도로 이렇게 뭐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무슨 정말로 이렇게 좀 조절을 충분히 해야 또 되는 것인지. 문 대통령은 카드 수수료 인하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보완 조치가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과 속도가 맞춰지지 않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